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피카의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제가 10분 방치해서 모발 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나온 결과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염색을 해오고 펌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피카의 미친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전처리 없이 수분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할 거예요.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한테 팁 하나 드리면, 왜 젖어 있을 때, 모발이 젖어 있을 때 건강할 때나 손상이 있어도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펌제를 도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유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환원제나 모든 단백질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건강하던 손상이 있던 간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환원제를 도포해주세요. 충분히. 특히 우리 피카의 펌제는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는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많이 늘어나죠? 예, 이렇게 손상이 있지만 큐티클층이 두껍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모발이에요. 발수 썩기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럴 땐 손상이 있다고 손상제인 펌제를 쓰게 되면 100% 실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 강곱슬 펌제 C1 pH 9.5짜리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 손상이 있는 머리에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열펌에 있어서 네, 깊숙한 연화를 봐야 펌이 잘 걸려요. 네, 그러기 위해선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앞전에 발랐던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곱슬 펌제인 pH 9.5짜리를 제가 지금 손상 모발에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이 부분이 막 늘어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 와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저희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연합펌 쉬워요. 연합펌 어렵지
예, 뿌리,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우리 고객님, 여기 이렇게 뿌리가 납작하게 누워서 났어요. 그래서 약간 좀 또 볼륨을 주기 위해서, 네,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도 길고, 네, 그래서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여러 번 테크닉 안 하셔도, 네. 자, 이렇게 해서 13mm고요.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은 17mm로 더블로 또 살려주시면 좀 더 확실한 뿌리로 살릴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가려주시고 가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예, 도너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롱 전체적으로 돌릴 건데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 파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조절하시는데요.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도 매직처럼 잡혀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지금 22mm예요. 22mm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자, 반바퀴 돌리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리면서 매직 효과도 내시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덮개 아이롱 네, 연예인 펌기는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윤기가 쫙쫙 올라오죠? 네,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매직처럼 결을 잡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리고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접으시고요. 쭉 어때요? 와우, 결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윤기 나죠?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예, 수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끝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끝까지 네, 피카는 이렇게 첫 뜸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빼주세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리면서, 네. 자, 나는 좀 더 강한 컬을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쭉쭉쭉 그냥 다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 건조를 해서 빨리. 피카의 봉, 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건조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가지고요. 매직과 동시에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도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네,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결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때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낸다는 거는 일반 원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2mm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주세요. 자, 놓으시고요. 재밌어 보이죠?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돌아가면 이제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결을 윤기를 내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반바퀴 잡으시고요. 자,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잡으면서 또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잡으셔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머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해서 환원제하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전에 그 전에 와인딩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 넓은 면적이죠.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 건조, 와인딩이 끝났으면 빨리 수분 건조가 되도록 네, 요렇게 하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결도 잡히고 위에서부터 골고루 네, 펌도 네, 웨이브가 잡히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짜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와우,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탄력 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결도 잡히고 뿌리도 많이 살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플라워펌 제가 완성했거든요. 예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디지털 세팅으로 CS컬, 그러니까 C컬이면서도 C컬하고 S컬하고 중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파마종이 세 장을 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컬력 있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꼭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5초씩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붓기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위치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위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푸른 다음에 로또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